새해가 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FMD5 당독수 없애기 프로젝트, 나의 건강 되찾기, 그리고 나서 시작한 건 명상, 그리고 요가입니다. 14일 동안 도전하는 요가 프로그램을 지금 등록해서 오전에는 10분 명상을 하고 Thank yourself for showing up today. And if you're part of the 14-day book 저녁에 자기 전에는 요가를 합니다. It's the first downward dog of the practice, so give yourself a little bit more. It really doesn't matter. What we're focusing here is just getting deep into the right hip. Not the lower back as you come down and over your legs. For those of you guys that your eyes closed. 제가 명상을 하는 그 사이트에서 알려준 건데 새해가 시작될 때 한 해에 드림 리스트를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작성해서 그걸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번씩 소리내어서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읽고 나서 오늘 하루 내가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작은 행동 하나라도 무엇을 해야 내가 이 목표에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갖는 건데요. 올해는 매일매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좀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해보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림리스트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펜코지구나. 오케이. 완성.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펜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보호해주는 이 튼튼한 질긴 북커버처럼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줘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꾸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하얘졌어. 세상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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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우. 너는 왜 이렇게 아이보리야? 간지 알아방. 아이고 추워.
약간 짭짤하네. 어, 네.